자, 30초. 수영아, 방과후 끝났냐? 아니요. 이제 그러면 2주 쉬는 건가? 2주? 계약이 19일인가? 19일이지? 2주 쉬네? 오, 좋네. 자, 불러봐. 1번에 몇 번? 그렇죠. 2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채점해. 자, 쉬우니까 빨리 할게. 자, A 볼게. 2번에? 잠깐만. 아, 미안. 5번이다. 미안. 자, A 빨리 볼게. 자, 몇 번에 퓨터, 무익한, 쓸모없는, 몇 번의 무익한 시도 후에 어떤 시도 역할을 가르치려는 뭐의 theme, 주제, 즉 prominent repeated melody, 두드러지는 반복되는 멜로디, 즉 주제의 역할을 가르치려는 몇 번의 무익한 시도 후에 클래식 음악에서 선생님은 밑줄 at wit's end야. 위트가 뭐니? 도윤쌤은 위트가 있어. 위트가 뭐니? 재치. 맞아요? 그러면 재치가 바닥났어. 재치가 끝이야. 뭐야? 어쩔 줄 몰라 하는. 똑같은 표현이 있다. 옆에 적어. Error, loss. 똑같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문법. Having PP. 밑줄. 무슨 형? 완료형. 인데. ing는 이름이 세 개지.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분사 구문이니. 콤마 있잖아. 콤마 동그라미. 저기 뒤에. A 앞에. 그래서 완료형 분사 구문이고요. 적어. 완료형 분사 구문은 특별히 해석이 몇 개? 두 개다. 두 개 외워. 첫 번째, 뭐뭐한 후에. 두 번째, 뭐뭐했었기 때문에. 외우시면 해석할 때 좋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적었어? 여기선 뭐니? 아, 문맥을 봐. 뭐야? 후에. 그 다음, remind A that B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간다. 그녀의 학생들에게 여러 번 that 이야. 이거 바그너지? 바그너. 독일어죠? 바그너와 같은 작곡가들이 의존했다. 여기 봐, 파란색. on, 전치사. 그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죠? apostrophe. 그 다음에 ing가 나오죠? 이거 많이 했지? 이렇게 나오면 요 ing가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요 소유격은 뭐다? 동명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해석할 때 얘가 이거 하는 거죠. 물어보자. 어퍼스트로피 빼면 돼 안 돼?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지만 회화체에서는 목적격도 된다. 그래서 빼도 됩니다. 회화체에선. 자, 해석. 듣는 사람들이 그 이전의 주제를 기억하는 것에 의존했다. 뭐하기 위해서? 그것의 나중에 사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여러 번 학생들에게 상기시킨 후에 에이바, 그녀는 또 밑줄 be determined to 뭐뭐 할 것을 결심하다. 자, 또 똑같은 거 쭉 적어. 결심하다. 능동태로 써도 됩니다. 그냥 determine 해도 되고요. 똑같아. 그 다음 뭐 있어? 쉬운 거. decide가 있고. 또 뭐 있니? 결심하다. resolve. resolve. 또 뭐 있니?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 마음을 정해. make one's mind. 전부 뭐라고? 결심하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학생들이 데디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을 데디아. 주제들은 recur, 뭐니? recur. recur는요, re plus occur. 다시 발생하다, 재발하다. 주제들이 재발한다, 곡 전체에서 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자, 순서 맞추자. 아, A가 누구니? teacher. 자, 순서 맞추자. 첫 번째 문장에 지, 대, 연 동그라미, B에 she 동그라미, her 동그라미. 볼게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데디야. 그녀의 반이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순한 variations, 변주에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쉬가 누구지? 선생이지. 그러면 내용상 처음에 올 수 있니 없니? 자, 형광펜 쳐. 여기 노란색.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주제 형광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요거랑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맨 뒤에 여기 형광펜 쳐 노란색. 주제들이 재발한다 곡 전체에서 똑같지? 내용 똑같지?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면 붙인다. 그래서 B는 처음에 오기에 딱 좋고요. C봐. 자, she가 있네요. she 동그라미, c에 she, c에 she. 그 다음날 수업에서 그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she는 선생이고, 어때? 내용상 처음에 오기? 좀 어색하지? b가 낫죠. d는 절대 안 돼. 왜? this 형광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앞에 뭐가 나와? 문제가 나오는데, A에 문제 없지? 그래서 뭐가 1번? B가 1번이야. 자, 처음에 오는 건 다 읽으셔야 돼. 빨리 보자. B. 첫 번째 문장 봤고요. 두 번째 문장 봐. 그러나 그 주제가 많은 변주를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의 집중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 세부 사항에 search 밑줄, then 밑줄. 자, such A 대 B 뭡니까? B한 그런 A죠? B부터 봐. 그들이 더 이상 기본적 주제를 듣지 못하는 그런 extent 정도까지 새로운 세부사항에 맞춰졌습니다. 1, 2주 동안 선생님은 걱정하셨죠? 나왔다. 문제 나왔다. The problem. 형광펜. 문제 나왔죠? 다른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go on with, 뭐야, go on with. 계속하다. 밑줄. 다른 어떤 일을 계속하라고 충고하셨지만 그녀는 계속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 문제 나왔죠? 그래서 B 다음에 뭐다? D가 된다. 그치? B, D, C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아직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순서 맞추고 내용일치부터 풀어. 자, 내용일치 지워봐. 1번 나왔어? 나왔지? X. 그 다음에 2번도 나왔지? X. 3번도 어디 나왔니?
C의 첫 번째 문장이죠? X. 자, 4번, 5번 남았죠? 자, 내용일치 답 나올 때까지 읽어. 그래서 D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둔 채 점심시간 동안 어느 오후에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학교 운동장의 한 모퉁이에서 여러 소녀들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죠? 리드미컬하게 curious, 호기심이 나서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했습니다. 데디야, 학생들이 새로운 락 히트 앨범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이게 몇 번? 5번이죠. 그래서 아닌 건 남은 건 4번이 되겠죠. 자, 아직 2번 답 안 나왔지. 좀 더 보자. 그 다음, 그 집단의 가운데에 한 소녀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봐, 그녀의 손에. 나머지는 다 선생인데, 이는 누구야? 소녀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로 가는데, 잠깐만, 푸는 방법. 얘들아, 몇 달락? 세 달락이지. 보통 한 달락만 읽으면 제목이 나온다. 그래서 제목 먼저 푸시고요. 빈칸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빈칸 문장으로 넘어가. 그리고 답 안 나오면 빈칸 뒷문장. 중간 읽지 마시고요. 자, 시작. 금방 답이 나오네. 체크하시고. 30초. 자, 물어보자. 호민아, 1번에 몇 번? 오, 맞았어. 4번. 예지야, 2번에 몇 번? 4번? 아니야. 이따 설명해 줄게. 서연아 몇 번? 2번에. 오, 1번 정답. 자, 1번은 금방 풀었지? 자, 볼게요. 얘들아, 형광펜청 노란색. Many people believe. 자, 지금부터 3분 필기한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이거 뭐니? 일반적 의견 두 글자. 통념. 자, 보통 통념은 어떤 형태라고? Many 또는 most people 생각한다, 믿는다, 안다 등등. 또는
뭐뭐 하기 쉽다가 뭐야? be likely 또는 apt, prone, liable to 뭐라고요?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가 뭐니? tend to죠? 또 have a tendency to죠. 명사가 나오면 어부고요. 이거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통념이고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용상 일반적 경향이나 믿음은 전부 통념이라고 그랬다. 자, 이제 잘 들어. 글이 요런 통념으로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다음 문장 또는 다다음 문장에 그러나 역접이 나오고 이 통념을 뭐 한다? 부정을 하죠? 반박을 해. 이 통념 틀렸다. 물론 역접은 뭐 가능?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 뭐 나와? 왜 틀렸냐? 근거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뭐 나와?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데, 주제문은 몇 번째 문장? 통념의 반박 문장, 아니면 그 다음 문장, 둘 중에 하나라 그랬다. 그래서 주제는 통념과 뭐야? 반대가 되는 거죠. 이 구조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반대가 제목이다. 볼게요. 데디야.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투이야. 비슷한 if가 뭐니? 만일 하면 말이 안 돼. if에는 총 뜻이 몇 개? 네 개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 네개 뭐야? 만일 뭐뭐라면 또 if절이 목적어면 인지 아닌지. 나머지 두개 뭐니? 앞에 even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even if가 뭐야? 뜻두 개. 비록 뭐뭐 하지만 또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해서 뜻이 네 개입니다. 여기서 무슨 뜻? 설령이야. 자, 설령 identical.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믿음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죠. 누구랑? 자, someone with whom they have a relationship. 그들이 관계를 갖는 누군가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믿음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요거의 반대가 주제지. 그럼 반대가 뭐니? 얘들아, 관련 맺는 사람끼리 믿음 가치관 달라도 괜찮다. 그치? 그게 주제야. 자, 역접 찾겠습니다. 역접 어딨니? 형광펜, 여기 있다. while. 요게 비록 뭐뭐 하지만, 역접. 그래서 이 문장이 통념의 부정이다. 비록 이것은 선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 빨간색. far from이야, far from. 이건 never. 절대 mandatory. 뭐니? mandatory. 의무적인이죠. 절대 의무적이 아닙니다. 일단 뒤에 보자. Individuals from extremely diverse backgrounds, 극도로 다양한 배경들 출신의 개인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차이점들을 overlook, 뭐야? overlook, 간과하다, 무시하다. 아, 밑에 요거 써봐. oversee는 뭐죠? oversee. 위에서 일 잘하나 봐. 관리하다, 감독하다. manage. 또, 감독하다가 뭐야? supervise. 이런 뜻이야. 관리하다, 감독하다. 조심해. 자, 그들의 차이를 간과하고, 함께 조화롭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 잘 봐.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니? 필자의 경험, 즉 예시, 근거죠. 그러면 근거 앞이 주제문이야. 어디가 주제문이야? 그쵸? 통념의 반박 다음 문장 표시해. Individuals, 요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몇 번,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달라도 괜찮다. 4번, 다른 사람들에서 차이점을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중간에 읽지 마시고요. 바로 빈칸 문장으로 넘어간다. 빈칸 문장. 우리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니? The principle of separate realities. 뭐야? 개별성의 원칙이죠? 뭐겠어? 남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원칙이겠죠. 개별성의 원칙을 빈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화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댓이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댓이야. 아무도 빨간 펜. Conform to야. Conform to 하면 뜻이 두 개다. 저거. 첫 번째, 뭐뭐와 일치하다. 두 번째, 뭐뭐에 순응하다. 반드시 to가 온다. 아무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화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개별성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남이 내 의견에 순응하지 않으면 화가 나, 화가 나. 그러면 개별성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맞지? 그래서 다음 몇 번? 저항하다. 1번이에요. 아, 니네 개별성의 원칙이 뭔지 몰랐냐?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필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잠깐만, 지울게. 자, 아까 far from이 뭐였니? far from. never. 적어봐. never의 뜻을 가진 어구를 쭉 적어줄게. 지금 적는 건 전부 다 never.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자. not at all. not at all. 얘들아, at all. 이, not이랑 쓰이면 전혀죠, 전혀. 부정 강조. 그래서 전혀 뭐뭐하지 않다. 두 번째, anything but, anything but. 여기서 but은 전치사로 except의 뜻이야. 뭐뭇을 제외한. 그러면 그녀는 똑똑한 것을 제외한 어떤 것이야? 무슨 말이야? 절대 똑똑하지 않아. 오케이? 세 번째, not, 블라블라, in the least. In the least. 자, in the least가 뭐죠? 최소한이야. 최소한도 아니야. 네 번째, 지금 나온 거. 자, far from. 뭐뭐에서 거리가 멀어. 절대 아니다죠? 다섯 번째요. Not by any means. Not by any means.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지? 여섯 번째, under no circumstances. Circumstances. 해석. 어떤 상황 아래서도 아니다. 그쵸? 절대 아니다죠? 마지막이요. simply not, simply not. 그냥 단순히도 아니야. 절대 아니다.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 문맥을 통한 단어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아, 이거는 그냥 단어
불러줄게. 얘들아, odd는 s 빼면 odd. 뜻이 두 개야. 이상한 홀수. 근데 s 붙이면 거의 다 역경입니다. 그래서 역경이고요. 해석 이따 하자. 자, 2번 치자. 아, 이것도 너무 쉽네. 자, 모르는 단어 적어. 며칠 동안 taunt, 뭐야, taunt. 조롱, 말다툼. 조롱, 말다툼. 놀리는 거. 조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pushing and shoving. 이거는 같이 쓰여. pushing and shoving 하면은 push랑 shove가 둘다 밀다야. 밀치락, 뒤치락. 밀치락, 뒤치락. 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갈등은 fist, 뭐니? fist. 주먹, 주먹 다짐이죠. 주먹 다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scalate. 자, 혼동되기 쉬운 단어 불러줄게. conflict, 뭐니? 갈등, 충돌. 강세가 뒤에 있으면 conflict. 갈등하다, 충돌하다, 동사. comfort, 편안함, 편안. 자, 시작. 자,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당신은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로 일하는 데에 in many capacities. capacity 하면은 원래는 용량이야, 용량. 근데 사람한테 쓰이면 능력이죠. 많은 용량의 컴퓨터와 그것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to이야. 컴퓨터와 강한 땡땡한 수준을 가지는 것이 뭐죠? 편안한 수준이죠. 무슨 말이야? 컴퓨터를 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comfort. 2번은 적어. 알지? 자, prejudice. 뭐니? prejudice. 편견, 고정관념이고, 편견하면은 두개꼭 알아야 되는 거 알지? bias랑 stereotype 알지? stereotype.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perspective 뭐예요? perspective 관점. 두 번째, 미술에 쓰이면 원근법. 자, 관점도 외우셔야 돼요. 관점 뭐 있어? 얘들아, 보는 점이 관점 아니야. viewpoint. 이거 순서만 딱 바꿔봐. The point of view죠. The point of view. 또 terms의 관점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in terms of가 뭐니? 뭐뭐의 관점에서. 아, insight에도 관점이란 뜻이 있고요. 오케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현상들을 봐라. 답은 perspective.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이거 엄청 쉬워.
자, 이거 문제 다 푸시고 156페이지 밑에 두 문장 해석서. 추워? 자, 써봐. 156페이지. 1번, 2번. 모르는 단어. 없지? 아, 저 뭐야. 저왜 켜졌어? 아까 껐는데. 야, 따라해봐. It be not until a that be 시작. It be not until a that be가 뭐였니?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그거야. 어? 아, 맞다. 이거 두 문장 다 지금 있었지? 니네는 이 내용에 동의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 모의고사 보면은 진짜 개구라 지문 엄청 많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지문. 스펙트럼 범위? 프로스펙, 아이, 가망, 전망, 가능성. 또 모르는 거뭐 있을까? 아, 2번에 monumental 뭐예요? monumental 기념비적인. 나머지 거 알지?
여러분 쓰라는 이유는 자세히 보라고 그러는 거야. 자, 하자. 자, A 읽겠습니다. 때때로, saying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고, someone이 의미상의 주어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너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좋대. 그것은 정신적 toughness, 강인함을 만들어줘요. 강인함과 conviction, 확신을 만들어줘.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말할 거라고. 만약에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그것을 하도록 guarantee, 보장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한다. 그치? 알지?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예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것을 사용했는지 to 이하 밑줄 쳐. 이거 외우세요. to 소유격 advantage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다시 to 소유격 advantage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A 누구? A 누구? 아빠. 자, 순서 맞추자. B 첫 문장. 지대연 어딨니? His 형광펜. D. 자, 보자. 나는 so that 구문이다. So that 동그라미. 나는 너무 짜증나고 당황해서 그의 반응에 의해 그의 반응.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 그가 누구니? 아빠 아니야. 그래서 아빠의 반응이 나왔겠지. 그치? 아빠의 반응에 의해 너무 짜증나고 당황해서 데디야 나는 tirelessly 지치지 않고 공부했대. 그 학기에 remainder, 나머지 동안. 어때? 위에 아빠 반응 안 나오죠? 탈락. 자, C봐. This 형광펜. 이것은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Reverse psychology, 역심리학에 앞에는 내 경험의 이야기가 오겠죠. A에 없죠? 탈락. 따라서 D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보자. 아이였을 때 나는 확실히 학구적이거나 야망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죠. 내 학업에서. 그 다음에 뒤로 가. 자, 불러줄게. 고쳐. 자,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A 봐. 내가 11학년 말에 와서, 그래서 facing the prospect of leaving school, 학교를 떠나려는 가능성에 직면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잘릴 가능성에 직면하고 나서야. 하도 성적이 안 좋아서. Without any sense of what I wanted to do as a career, 내가 직업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any sense, 어떤 생각도 없이 잘릴 가능성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 뒤에 봐.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지역 대학에 지원하기로 그 이상의 공부를 pursue, 추구하기 위해서. Further, far의 정도 비교급, 그 이상의. 얘들아, U 대신에 A 쓰면 뭐야? Farther. Farther는 뭐야? Far의 거리 비교급. 더 먼. 더 멀리. 안 되는 거 알지?
정도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불러줄게. 자, 분사구문이죠? Feeling pleased with myself. 내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자, 포인트야. Having made. 밑줄. 뭐니? 아까 있지? 완료형인데, 이번엔 무슨 사?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동명사죠. 완료형 동명사. 해석은 뭐뭐 했던 것 과거로 해석한다. 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했었던 거야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주절 봐. 나는 자랑스럽게 내 계획을 아빠에게 발표했습니다. 됐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자, 이 봐라. 그의 즉각적 반응, 형광펜. 아빠 반응 나왔다. 이도 아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는 절대 그거 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대학은 너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들을 개 무시한 거죠. 그 다음 뭐니? 아빠 반응 나왔으니까 답은 D, 뭐야? B, C가 되겠죠. 맞죠? 자, 몇 번? 121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 문제 나올 때까지 풀자. 자, 그 다음 봐봐. B의 첫 번째 문장 봤고요. 두 번째 문장 봐. 그 결정적인 몇달 동안 나는 또 소대꾸무냐 동그라미. 너무 열공해서 나는 밑줄 end up ing 밑줄 쳐. 이거 결국 뭐뭐하게 되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나는 결국 상세계를 타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프라이스 기빙 시상식에서 최고의 부분은 우리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대 이하를 대 뒤에 봐. 나는 대학에서 a place 한 자리를 수여받았다. 무슨 말이야? 입학 허가 받았다라고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밑줄 on ing 뭐니? 뭐뭐 하자마자 똑같은 거 알지? 불러봐, 불러봐 그냥. 뭐뭐 하자마자 시작. as soon as 고요. 그 다음에 the 뭐니? the 순간 세계, moment, minute, instance 주어 동사 알지? 네.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단순히 신문을 내려놓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Well done, 잘했어. 나는 항상 네가 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씨다. 아빠가 했었던 것을 나를 낙담시킴으로써. C도 아빠고요. 아직 답안 나오죠. 좀만 더 보자. 자, C입니다. C. 이것이 역심리학의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아, 야, 밑줄 하나 남았냐? 하나 남았지. 그럼 답은 나오네. D죠? T 누구예요? 그쵸. 자기 아들이죠? 됐다? 자, 제목. 몇 번? 답. 하나, 둘, 셋. 5번. 거친 사랑. 아버지로부터의 교훈. 이게 말이 되냐? 야, 내가 니네한테, 야, 니네 잘할 수 있어. 잘한다. 이러는 거랑, 야, 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성을 못 가. 나가 D죠? 이러면, 야, 뭐가 더 좋아? 어떤 게더 힘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바로 학원 끝. 그렇게 니네 그러네? 엄마 아빠가 너 개무시하고 넌 해도 안 돼. 그러면 막 열심히 해? 진짜? 아, 역시는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아니야, 지금. 아, 웃겨. 몰라, 내 생각은 난그 부모님이랑 저기 상담할 때 항상 그러는데, 어머니, 항상 얘한테 항상 넌할수 있어. 그냥
어머니가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빈말로도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많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나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생긴다고. 아 진짜 그래. 칭찬이 중요하다니까. 야 몇 개 남 뒤에 봐봐. 몇 개 남았니? 호민아 넘겨봐. 몇 개 남았니? 세 개. 세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하나 하고 쉬는 게 낫겠죠? 하나 하고? 네. 그래 하나만 하고 쉬자. 자 155페이지 시작. 이거는 아들이 그 선배들한테 개처 맞고 오는 소리 얘기야. 쉽죠? 아, 그 보기 몰라? reconciliation 하면은 화해, 사과. 1번 뭐니? gratitude. 뭐야, gratitude. 뭐야, 감사. 아, 옆에 쓴 김에 이거 써라. gratification. 뭐라고? 이건 뭐야? gratification. 만족이야, 만족. gratitude가 감사고, patience, 뭐야? 인내. compassion, 뭐니? 동정. sacrifice, 희생. 야, 그래도 니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1학기 때보다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진짜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 근데 진짜 모든 학생들의
그 정신력 그래프가 똑같다. 여기가 요게 이제 노력이야. 요게 시간이야. 1학년 수능. 그러면 처음에 어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의지 막 넘치잖아. 입학을 안 그래? 야, 처음부터 이러면 걔는 보남 안 하고 있어. 처음에는 웬만하면 의지 높지 않아? 니네 입학했을 때? 그치? 점점 떨어지죠. 그치? 점점 떨어지다가 언제 최저점을 찍는다? 2학년 1학기. 제일 공부하네, 진짜. 최저점. 막 1학년 겨울방학기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 근데 안 그런다? 이렇게 떨어져. 언제 떨어지게? 뭐야, 수능 지났잖아. 언제 떨어지게? 웃기게 3학년 여름 때, 6월, 7월 때 수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것 같지. 아니야. 이때 애들 열러 놀아, 진짜. 막 포기하는 애 생기고. 이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9월 시험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지. 게임 끝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야, 이제. 뭐야? 어떤 그래프인데? 아, 그치. 그거는 시험 기간 그래프고. 이거. 아, 그랬어? 넌 어떤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아, 시험 전날 이제 딱 긴장감 드는 거야? 아, 진짜. 아니면 시험 당일 아침에? 아, 진짜. 에휴. 자,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에이바라, 우리 아들 라비 11살이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왔대. 어느 날 울면서. A couple of, 두 명이야. 두 명의 나이 많은 애들, 선배죠? 그를 밀어 때렸죠.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Tension, 긴장감이, brew가 뭐니? brew 하면은 원래는 차를 끓이다, 우려내다의 뜻인데, 비유적으로 쓰이면 조성되다의 뜻이 있다. 조성되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얼마 동안 일하는 것을 알았죠. 며칠 동안, 아까 했지? 말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밀치락, 뒤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갈등은 주먹 다짐으로 확대가 됐어. 랍은 집에서 머물고 싶어 했죠. 학교로부터. So, 그래서 하면 말이 안 돼. 그러면 So가 그래서 아니면 뒤에 뭐 생략?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자, so랑 대시랑 붙어 있으면 뜻몇 개? 두 개. 뭐뭐 하도록 또그 결과.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도록이다. 그 결과일 때는 보통 so 앞에 컴마가 온다. 많이 했죠? 여기선 뭐뭐 하도록. 그가 그 소년들의 confront, 맞설 필요가 없도록. 미래에. 학교 안간 거야. 자, 순서 맞추자. B에 쉬 동그라미. 그녀는 문을 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녀 위에 있어 없어? 그녀가 없네? 없지? 랍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C. 지대현 없다. 내용 봐. 나는 학교에 전화해서 큰 도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때? 내용상 처음에 올수 있죠? 왜? A의 마지막에서 애가 학교 안 가잖아. 그래서 학교 전화했다고. 괜찮지? 그 다음에 D. 베브는 그 소년들을 대화로 끌어왔습니다. 내용상 처음에 오기 힘들죠? 그래서 C가 1번. 자, C 빨리 볼게요. 우리는 기꺼이 그 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전화할 겁니다. 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이 경찰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yet 아직 모릅니다. 라고 나는 말했죠. 나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룰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죠. 랍은 자 밑줄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놀라서 말했어. 나를 때렸던 애들이 있어요. 두 명의 나이 많은 애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죠. 자, as if 밑줄, were 밑줄. as if 과거동사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마치 그들이 for 동그라미 뒤에 to 동그라미. 그러면 Rob은 to step에 의미상이 주어져. Rob이 바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즉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나의 와이프인 데브가 아, 그럼 나는 아빠구나. 먼저 행동했죠. 그 다음 B야 D야? 내용 봐. B는 문 연 거고요. D는 애들을 대화로 끌어온 거지. 문 연 게 먼저겠죠? 그래서 답은 C, B, D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지우겠습니다. 1번 나왔지 X, 2번 모르겠다, 3번 나왔지 X, 4번 모르겠다, 5번 모르겠다. 자, 내용 일치 나올 때까지 읽자. 자, B의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들은 서로를 파슬만트, 당황해서 쳐다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10대들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어깨들을 shrug, 으쓱, 으쓱이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죠.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그들은 그녀를 따라서 실내로 들어왔지. 베브는 promptly, 즉시, 신속히 소개했죠. 자기 자신, 랍, 어린 동생들, 그리고 나를. 그녀는 심지어 러스티라는 우리 개까지도 소개해 주었죠. 그리고 나는 생각해. 니네가 이미 랍을 알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가리키면서. 그녀의 생각은 그들이 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데디아를 랍이 사람이다. Not a target. 대상이 아니라. 그는 가족이 있고 그는 이웃에 살고 심지어 친근한 개까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X표 2번 X죠? 아직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자 D 보겠습니다. 베브는 애들을 대화로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몇 분 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생각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데디아의 not it 고개를 끄덕였죠. 데디아, 정말 버스 정류장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에. 랍은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녀는 계속 말했죠. 아마도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so가 그래서가 아니죠. 뒤에 됐어. So that 역시 뭐뭐하도록. 너희들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의 동의에 고개를 끄덕였어. 동의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나왔다. 마침내 그 소년들은 apologize 사과했습니다. 이게 몇 번? 5번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빈칸.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트러블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없었습니다. 빈칸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답은 화해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 쉬고.